성령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마지막 인사와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 본문 가지고 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당부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져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당부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라. 너희 주변에서 중보기도 해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말씀을 형제들에게 읽혀주라. 그러니까, 이게 회람서신이잖아요. 본인만 읽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읽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회람해서 읽으라. 이세 가지 당부했다. 이러고 넘어가면 사실 뭐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통 듣자면 살피기 쉽지 않아서 오늘 좀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살필 건데 그 23절이 논쟁적인 구절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뭐로 이루어졌나 하는 논쟁이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인데. 첫 번째는 영과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분설이 있고요. 이분설 그냥 제 한국식 발음을 할게요. 그 디코토미라 그래요. 디코토미. 영어로는 다이어토미. 뭐, 뭐 하여튼 디코토미. 그래서 이제 트리잖아요. 그래서 3분설은 트리, 터미. 트리코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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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디코, 디코토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뭐 맨날 배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6, 2분설이냐? 아니면 0, 혼, 6, 3분설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부터 먼저 말한다 그러면 정통 기독교에서는 영육이분서를 붙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헷갈리게 할까 영혼 그러죠.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우리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데 영이 사랑하는 거게 혼이 사랑하는 거예요.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마인드라 그러는데 마음. 마음과 정신. 그래, 영이 사랑해요? 마음이 사랑해요? 정신이 사랑해요? 정신 없죠.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죠. 영이 사랑하는지 정신이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걸. 그래서 이걸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말이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에 그렇게 뭐, 뭐 젊은이들이 그뭐 이렇게 집사고 할 때, 뭐 영끌이란 말쓰요 영끌. 영끌이 뭔가 했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뭐 이런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아파트를 샀다. 뭐그 얘기는 그러면 이게 영이 끄는 거예요? 혼이 끄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마음이잖아요. 그건 마인드잖아요. 마인드. 그죠. 마음을 다해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영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하고 혼은 막 혼용, 혼용돼서 사용한다는 걸알수 있죠. 이걸 어떻게 나눠요? 우리 기독교도 못 나누지만 일반 사람도 영과 혼을 잘못 나눈다고. 그래서 이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3분설이 좀 억지스러운 게 있지 않나. 그리고 구분 못하는 걸 잠깐 구분한다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레를 드는 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여기 네 가지로겠잖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4 분설이겠네. 이게 뭐예요? 그냥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뜻이지. 이걸 쪼개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옳지 않고 이건 전인격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그러면 그 인간 전체 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별뜻 없다. 그 전인격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영과 육체가. 잠언 17장 2 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이죠. 굳이 말하면 혼이에요. 혼 마음이니까, 마인드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뭐, 저도 그러대요. 뭐, 이렇게 암, 암, 제발 안 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많이 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게 죠 그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음하고 육체하고 연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 또 몸의 상태가... 또 몸이 편안하면 또 마음도 편안해지죠. 이게연결되어 있다. 그게 맞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갖고 또 논쟁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해요. 막 감정이 업됐다,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그런 사람은 갑상샘 이상이 온대. 일단은 갑상선이라고 그랬죠. 요즘에 도 갑상샘이라 그러대. 하여튼 뭐니 선이든, 샘이든 간에 여기 연세를 보니까 갑상선이라고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갑상선 이상이 온대요. 뭐 갑상선 이상.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때 원인과 결과가 도치된 거 아니에요? 갑상선 이상이 오니까 감정이 어벤다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건 접근이 틀려요. 병원에서 그러겠지. 갑상선 이상이 오니까 감정이 어벤다운이 될 거야. 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또 반대로 얘기한다고 감정적인 기복이 너무 크니까 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럼 몸에도 이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갑상선이 이상이 오는 거야. 사실 이게 뭐교우적이 거죠. 뭐가 선호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전두엽 손상이 오면은 도덕적 인지 능력이 상실된대. 그래서 막폭력적이고막 이상한 짓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 전두엽에 손상이 오면은 그래서 청소년기에 막 깡패 애들 있잖아요. 깡패들 막 잔인한 짓 하고 막 우리 같면뭐 면도칼 씹어가지고 베고 막 얼굴에 바르고 막 이런 애들이거든. 그러면 그런 짓 계속하면은 전두엽 이상이 와가지고 그, 도덕적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근고기절로 디모드 전서 4장 기절 같은 데 보니까 양심이 화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요 양심도 화임 맞는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양심이 화임 맞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린다. 양심이 화임 난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설명 안 돼. 전두엽 이상이 온다는 라 거죠. 그런데 또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할걸? 전두엽 이상이 오니까 그짓도 하지. 그죠? 그 그러니까 앞이 됐던 뒤가 됐던 간에 이건 적극이 다른 거지만 어쨌든 간에 양쪽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영향을 서로 미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목회자가 하는 얘기나 의사가 하는 얘기나 신학에서 하는 얘기나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양쪽이 영향을 서로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어떻게 영과 혼을 나눌 수 있고 뭐 그러느냐.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 교회 때부터 3분설은 지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은근히 3분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삼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이건 뭐삼분설 한다고 2단까지는 아닌데 하여 되게 많이 그래서 삼분설의 매력과 위험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삼분설이 뭐야? 영과혼으로 이루어졌다. 이 정신, 영과혼, 그리고 육체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쪼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쪼갠다.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런 말. 그러면 되게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님 말씀도 이걸 또 단어 갖고 장난을 쳐. 로고스하고 레마가 있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로고스고 나에게 깨우침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준 말씀이 레마다 되게 신통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쪼개는 거잖아. 그래서 레마의 말씀 뭐 이런 것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영향을 크구나. 근데 그 철학을 좀 배운 사람 금방 알죠. 이게 별거 아니죠. 실존주의 아니야? 실존주의 실존주의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게 의미 있는 거, 내게 미닝을 주는 것만이 뭐 의미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약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뭐 쪼개고 기발한 게 아니라 그뭐 철학 결론만 읽어봐도 아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저번에 한동안 한국에 유행했어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신성한 듯 하는데 내용은 뭐별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고해 위험이 되게 크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치못대로 막 쪼개고 나누고 하다 보면 이게 나쁜 복사들이 악용할 수 있겠죠, 그거 갖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든 많은 사람이 관심 가는 게 뭐냐면 영은 다 아는 거니까 영, 성경에서 맨날하게 영이니까 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이건 한 40년 이상돼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든. 최고 좋아하는 도서 중에 하나가 뭐냐? 워치만니 책이었거든. 그 워치만니라는 사람의 책 가운데 제일 많이 팔았던 베스트셀러가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이에요. 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에서 나왔단 거거예요 혼의 잠재력. 벌써 제목에서 다 나오죠. 영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 혼의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키우면 은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도 혼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는데 혼을 개발해야 된다. 혼을 되게 영영 영영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보다 한 10년 정도 나이 더 많이 드신 분들은 독소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읽었을 거예요. 혼의 잠재력. 이거는 엄청난 역량이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요거하고좀칼라 나른 좀세일데 미국에서 들어온 게 있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미국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노르만 어, 비센드 필. 이건 뭐 여기 또래들은 다 들으셨을 건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내용이 뭐예요? 혼이에 요 혼, 영이 아니라 혼을 적극적으로 이 마인드를 가지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 아이캔드스피릿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 경제 개혁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뭐 설교할 때 맨날 그래. 혼의 능력을 기르라 매들죠. 혼의 능력을 기리십시오. 뭐 이러다고. 혼의 능력이 뭐예요? 그거지 뭐 마인드 그죠 이분 뭐 영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재미를 되게 많이 봤어.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러고 삼박자고금박이라 가지고. 이게 다혼 혼이거든요 혼 혼의 잠재력 이거 뿌리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다 뿌리는 거기라고 되게 와닿는다고 왜 일단 그림같이 구분이 되잖아 영과 혼이 구분이 되고 뭐뭘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래서 되게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게뭐냐면 우리 현실적인 딜레마를 해결해 줘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건데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그래, 성령의 사람인지 알죠 고린대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해. 진짜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있어. 공황장애에 걸려 있어. 딜레마죠. 아니, 성령의 사람이 영과 육으로만 나아졌다. 그러면 은 영적인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려?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이 어떻게 공황장애 이런 거라? 근데 이거 3분설로 하면 딱 해결이 되지. 영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혼이 약해져서 그래 혼이 그죠 혼나이 돼 그죠 <laughs> 혼나이 돼 그러면서 혼의 문제야 그러면서 피할 길이 생기잖아요 그죠 정신의 문제니까 이거는 약으로 치료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가의 보도 같이 맨날 드는 게 열한 개상 십구 장에 나오는 엘리아도 우울증이었다는 거예요 로덴마 말에서 죽기를 구했다 이 죽고 싶다 그러는 게다 우울증 환자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만 오면 뭐 우울하다 그러고 뭐 어디 가고 싶다 그러고 뭐 혼자 있고 싶다 그러고. 약먹어야약 약 먹는 게아는데 그거, 그거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요 목사님들 가운데 우울증 걸리신 목사님들 꽤 돼요 여러분 제가 이름만 말해도다아는데 아, 말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laughs> 책 엄청나게 많이 쓰신 목사님 있어 성만이가 강목사님 그분 우울증으로 3 년인가 엄청나게 알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막 뜨는 목사님이 하나 있어 굉장히 알려진 목사님인데 정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정목사님 이분도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그잘말안해왜 왜 말을 안 하냐면은 영빨 떨어진다고. 목사가 이게 우울증 을렸다고 여러분 제가 우울증 을렸다고 그러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아 맨날 말씀 믿음 믿음 그러더니 뭐, 왜 지는 우울증이야? 그래서 말을 하네 말을.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3분 소리면 해결이 되죠. 영혼 싱싱하지만 혼이 약해져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위장병 걸리면 내과 의사에게 약 먹듯이 혼이 약해지는 것은 그냥 약 먹고 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 있어. 그래서 또 되게 좋아했다고 해 이거.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이분법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모든 걸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어. 그랬더니 기도해서 낫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다 그런 귀신으로 설명하거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도 이렇게 손놓고 기도하는 게 있고 때리는 기도가 있거든. 그걸 안 차리라 그래. 그래서 맞아 죽었다 는거 신문에 가끔 나잖아.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그래서 기도, 우리 우리 남걸 고마운 줄 알아요. 우리는 안 차기도 안 하잖아. 어디 기둥 가면 막 때려, 막 때리고, 나가라, 나가라 해서, 맞아 죽었다고. 그러고 가끔 뭐 토픽에 나오잖아요. 토픽인가? 뭐 나오잖아요. 그죠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도 이분법이거든. 그래서 모든 걸다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야, 봐라. 이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삼분법을 하면 피할 길이 되게 많죠. 삼분법을, 그래서 노골적으로 삼분법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삼분법을 믿고 따른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한 걸로 더 얘기할게요. 더. 이것도 되게 세련된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내적 치유하는 교회들 있죠. 내적 치유. 아, 말하고 싶은데, 오늘리 교회, 그냥. 네.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그 책에 기반이 된게 뭐냐면, 상황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데이비 시멘즈라고. 제 또래들은 뭐, 맨 읽었고, 이거 하는 사람이 맨날 꿈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 상담하는 거. 지금 뭐, 50대들 그런 사람 많았을걸. 꿈이 뭐 상담학 상담학 이런 거 맨날 하고 이게 다 그거라고. 이 뿌리가 뭐예요? 영 다루는 거아니에요혼 다루는 거야. 혼. 마인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맨날 쓰는 말이 뭐죠? 뭐 상처를 입으셨군요. 그죠? 맨날 교회 와서 죄 죄인데 그걸 상처라 그래. 상처를 입으셨군요. 그래서 정신 치유 받아야 된다 그러고 혼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맨날 그런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제가 이게 있죠. 그 혼의 잠자기라는 좀촌스러운 접근부터 시작해서 또 순복음 교회 뭐 이런 식 그래 그 적극적 사고 방식 이런 게 들어와서 좀 약간 좀와일드하게 나가는 부분 또여긴또 또 되게 세련된 교회잖아 세련된 교회 이렇게 내적 치유 그러면 뭐 있어 보이잖아 근데 뿌린 다 뭐예요 삼문법이에요 그래서 삼분설로 가지고 이렇게 혼영혼육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한걸음더 나가서 이제 보가해 버리냐 하면은 이것도 되게 정통기도 독에도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혼을 고조시키면 혼을 고조시키면 치유가 된다. 그래가지고 가 혼적인 걸 너무 강요해. 그래서 예수 님는 사람 가운데도 요가 하는 사람도 있죠. 요가의 접근이 혼에 대한 접근이에요. 요가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도 요가 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요가 강사도 있어. 요가 묵상 요거 비스무리한 게 관상기도 제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거 하다가 요 먹고 그랬지. 관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거. 혼적인 접근이라고. 그래서, 이래서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면 교회 안에서 보금 전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는 안 하고, 이런 교회들 보면 전도는 안 해. 물론 뭐 수평이동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 전도는 안 하고, 자기를 스스로 영성훈련가라고 표현해요. 나 영성훈련가래. 뭐예요? 나 혼적인 접근이라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혼이 치유받으면 영까지도 치유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되게 이상하죠? 어, 나도 말하면서 이거 화가 나는데. 되게 이상해, 이거. 그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거듭남 개념이 약하대요. 이렇게 되면. 다 치유고 훈련이고, 뭐, 그렇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남이에요. 보 o r n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기아니어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 개념이 약화돼 버리고 말씀에 대한 것들이 약화돼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뒤집어 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약화돼. 그리고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에 대해서 약화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틈을 다 만들어 줬어.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이따위로 되게 보금적인 것 같이 보이면서 잡탕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이렇게 틈을 많이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2007년에 카운터 펀치가 하나 날라왔죠. 론다 버니슨 시크릿이라는 책. 시크릿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 그때 연초에 인사말이 뭐였냐면 부자 되세요였어 부자 되세요. 기억나십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 끌어당겨. 이거 목사님들도 이거 끌어다가 설교 되게 많이 했어. 끌어당 그래서 부자는 마음을 지배하는 게부래에 부. 그래서 부자가 부자 된 이유는 뭐냐면 항상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다는 거야. 돈돈돈돈 돈, 돈, 돈. 그래서 돈이 왔대요. 돈 생각하면 돈이 온대. 그때또유정했단 말이 생각대로거든. 생각대로. 생각하면 온대.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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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농, 그놈 그농, 그놈이 내 앞에 있대. 벌써 뭐 십몇 년 전이니까 다 알죠.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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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성경은 이거를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돈돈돈돈 돈, 돈, 돈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 만물을 겸하에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돈돈돈 돈, 돈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대로 된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자가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갑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서그렇대 "혹시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난해진 거래.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라 연습했다고 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안 해" 뭐 "말 안 해" 뭐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거기 그 책에 보면 예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오늘 한번 찾아봐서 하도 옛날에 그 가지고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한 이유. 저 맨날 실패하거든. 다이어트 하다가 살 빼려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살 찌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대. 제가 그렇거든너 그래서 실패했나? 어, 내가 살 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니까 살이 찐 거래요. 그 생각 안 하면 살딱 빠지는데. 그 여러분들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들이 살 찌는 생각에서 살찐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니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먹어서. 신장 먹어서 살찐 거예요. 그런 거죠. 그 이책좀 설명한다 고는 그래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 기독교 이미지 비슷해. 두 가지예요. 얘기 감사하기 생각대로. 그래서 감사도 미리 감사하래. 아, 이거 되게 보음적인것 같지 않아? 미리 감사하라. 두 번째 생각하라. 다 된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거기다 아멘만 붙이면 기독교잖아. 다 된다고 생각해. 아멘. 그럼 기독교잖아. 감사하라. 이거 뭐 성경도 나오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걸 갖다 붙이면 뭐 얼마나 복음이 돼? 제가 지금 혼잡스러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3분설, 촌티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련된까지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쭉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염된 신앙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3분설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5%. 은근히 접근하는 사람들은 95%. 3분설이에요. 봄과 다섯 개는 짬뽕들이다. 그죠 그래서 혼의 힘으로 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마귀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요약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저는 영육 이원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독교 전통적인 진리예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우리 연약함들 어떻게 되는 거죠? 성화의 문제로 해석해야 돼요. 성화. 연약하잖아요. 처음에는 애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신분은 순식간에 변화가 돼요. 신분의 변화. 그러나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신분으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수준은 아직도 개판이야. 그게 성화라고 성화. 과정이 필요하죠. 성화 더디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 핵심은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면 이게 가능하다. 말씀 듣고 여러분 같이 새벽마다 말씀드리면 성화의 가장 가운데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영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거룩이라고.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다. 그리고 뻔하지 않게 산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서 완성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게 첫 번째 거룩해지라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읽어 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은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은 믿쁘시다 페이스풀한 분이기 때문에 어, 이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기자아 성화의 얘기.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롭게 이끌어 가신다. 성화되도록. 그래서 23절에 가지고 여러분 이단 비스무리한 애들이 맨날 이거 갖고 또 시비 걸어요. 이거, 이거 안 다루는 이단 없어.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고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정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하라 하죠.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뭐 맨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겟사마네 동사에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고. 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자기 기도하는 것보다도 서로 상대방 기도해 주는 게더 응답이 빨라.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거죠. 이번 15차 네팔 선교 갈때네명 보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적어도 10명 이상씩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는 팀들이 있죠. 네팔 선교에서도 도움이 되겠지. 분명히 능력이 있어 이번에 중보기도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 보라고요. 그럼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돼야 돼. 사역이 이제 모든 것에 중보기도 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역이 이런 거구나. 체험하십시오.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당부 거룩해지라. 두 번째 중보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 말씀 회람하라는 거죠. 27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지금 같으면은 뭐 얼마 전까지 복사하잖아요. 복사. 편지 복사하면 되잖아. 근데 복사기 없잖아. 이때. 이메일. 지금은 복사도 넘어갔죠. 이메일로 뭐 우리 같으면 전체 방에뭐깔면다 보잖아. 뭐지금안 읽어서 그렇지. 뭐퍼뜨리는거뭐 순식간이지. 그거 뭐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폰이 나온 게 언제 언제 알아 이거 시크릿 나올 때예요. 2007년 6월 29일. 그래서 아이폰 나온 지 지금 15년밖에 안됐어 15년 이전에 삶과 지금 이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아마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진짜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는 시대인 것같아그죠그 아이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2007년이라고 그게 2007년.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뭐 양피지 같은 데 썼거든. 그러니까 전경 자체 편지 하나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읽어줬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같이 읽으라는 거죠. 너만 읽지 말고. 말씀 같이 읽으라. 왜? 이 교회는 게으른 자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다 듣게 해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하는 일이라.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돌리든지, 내가 무때그달 보지도 않아. 예배 같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함께 하는 거. 언제나 여러분들 혼자 나오는 걸 부담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누구 데리고 가지? 이런 거예요. 그게 이 정신이에요. 마지막 당부가 그거라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 우리 뭐요 모든 형제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라.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디테이션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딴거 뭐 별로라도 그냥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베낀 분이 있어요. 그런 거좀 달라. 그래, 어디 가가지고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읽기만 해도 그냥 그렇죠? 읽어주는 거. 제가 볼때 이제 성격할 때도 요즘에는 그 번역기가 좋아가지고, 번역이 거의 완성되게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게 옮겨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대사로 전서 같으면, 이거 열세 번 설교 들으면은, 그 읽기만 하면, 텍스트를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이거 다 들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회람 서신이 된다고.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인데, 인사야 뭐 굿바이니까. 거룩한 입맞춤 하라. 그랬죠. 이게 우리하고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입마침 한다 그러면 교회 난리 날걸? 프랑스에서는 볼에다가 인사한다 그러잖아. 제가 미국 갔을 때 프랑스 아줌마였는데 어제 볼에다가 이렇게 그 교회 집사님들 키스를 했어. 근데 아 침이 너무 많이 부다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놀라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리고 러시아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코로 인사한다며? 코로 어떻게? 해? 그래서 프랑스하고 러시아에 코로나가 많이 퍼졌대. 그지다다가 다 퍼져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뭐죠? 이렇게 목례를 하든지, 악수 정도 하든지, 서로 양해가 된다 그러면 하던 그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그 문에서 화 허락되는 인사를 하라. 핵심은 뭐예요? 인사하고 살자. 생까지 말고 인사하고 살자. 예. 26절, 28절 두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의 내용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좋은 인사는 없다. 오늘도 이 마지막 인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없고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들을 축복이 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주 사랑의 나를 숨지게.